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즈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 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의 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빠루와 해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